24시 출장 참나 타이 마사지. 결벽증 있는 사람은 혼자 살거나 끼리끼리 살아라. 결벽증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혼 전에 평생 난 아침에만 샤워하고 저녁에 원래 샤워를 안 했었다. 운동 후 제외하고. 근데 결혼 후에 샤워 안 하면은 침대에서 같이 잠을 못 잔다. 이거 진짜 너무 짜증난다. 샤워를 안 하면은 애도 못 만지게 한다. 부부 이야기구나. 와이프가 아침 저녁으로 샤워한다라는 그 마인드고. 그래서 제모도 존나 돈 아까운데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같이 하고 다닌다. 그리고 수도세가 한 달에 8만원이 나온다. 샤워하면 기본 1시간 넘게 한다. 진짜 애기도 저거 물려받을까봐 너무 걱정된다. 연애할 때보다 애 낳고 나면 20배는 심해진다. 진짜 잘 선택해라. 자기 전에 안 씻냐? 이불에서 냄새날 듯. 더러워. 아니 저녁엔 나 원래 발 닦고 양치 세수만 함. 내가 더러운 거였나? 샤워는 하고 자자. 밖에 먼지 다 묻어있는데. 다들 겁나 깨끗한 척하네. 중국 사람들이 보통 이 패턴이더라. 저녁 샤워는 국룰 아니냐. 이런 시덥지 않은 걸로 갈라치기 하는 것도 참 얼탱이가 없네. 저요? 저는 샤워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샤워를 한 달에 솔직히 한 두세 번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많이 해도 세 번이고. 왜냐? 아니 난 이유가 있어. 왜냐면 나 밖에 안 나가니까. 진짜 찐으로. 여러분들 뭐 내가 저 뭐 채팅 어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저는 샤워를 몸에 땀이 많이 났을 때만 해요. 예. 그래도 피부는 좋아. 여러분들은 당연히 밖에서 생활을 하시니까 그러겠지만 여러분들이랑 나랑은 그 생활 패턴이 다르잖아요. 나는 집에서 일을 하는데 뭐 맞잖아요. 인정? 예. 밖에 안 나가니까 집에서 솔직히 뭐 땀 날 일이 뭐가 있어. 노인정? 왜? 이래서 돼지들은 국가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하루 1번 샤워 안 할 시 자동 전기 충격이 필요하다. 아, 진짜 돼지 빌런 징그럽네. 살 접힌 부분에서 세균 증식돼서 까만 베르치 냄새 개똥구럽네 난다. 씻고 살아라. 저는 솔직히 뭐 그 남자들 그래 뭐 음낭에서 땀 차거나 그러면은 저는 깨끗하게 물티슈 그냥 하나 뽑아가지고 쓱 닦아요. 밖에 나가면 누가 대신 씻겨주나요? 예, 네. 쓱 닦고 그냥 휴지통에 딱 버리면 되는데 그게 왜 냄새 안 맡지? 냄새를 왜 맡아요? 예. 네. 뭐 얼마나 아니 뭐 얼마나 더럽다고 내가. 그 정도는 아니 솔직히 집에 있으면 다 그러지 않나? 집에 오래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하잖아. 피부가 엄청 그 건조한 걸 느껴져. 냄새 맡으면 기절해. 건조한 게 느껴져. 진짜로. 집에 하루 종일인데 샤워를 왜? 돼지들은 모른다. 주변 사람이 돼지가 지나갈 때 그 나는 땀꾸렁내와 헉헉거림을. 알파야 형 냄새 나냐? 네? 형 냄새 나냐? 안 납니다. 진짜 안 나서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노폐물이 나올 새가 없어. 집에 그냥 가만히 편하게 앉아 있는데 왜 굳이? 이러니까 폭로당하지 10년이. 집에 저러니까 폭로당했지. 너무하네. 저도 근데 학교 다니거나 그럴 때는 아침 저녁으로 했었어요. 아니 시골에 그 말인즉슨 지금도 형님 몸뚱아리에서 돼지 육수 냄새 개진동한다는 소리십니까?
아니야. 알았어, 좀 앞으로 자주 샤워할게요. 근데 이거 가성비 질이네. 다른 커뮤니티에 댓글 500개 넘게 달렸대. 냄새가 다 난다. 근데 음낭스 끓어서 나는 냄새는 리을 이응 마약이긴 함. 시큼한 그 냄새가. 자, 드론 얘기 그만합시다. 저 이제 밥 먹어야 돼요. 이거 하고. 남사친한테 브라큰 올려달라고 하는 게 여우짓이야? 진짜 찐친인데 저 여자 맞는데 뭐 어떻게 인증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양념치킨 먹고 있어서 그냥 내려왔길래 올려달라고 가볍게 말한 거임.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네. 남자친구랑 같이 이렇게 있는데 치킨 먹다가 손 이렇게 하고 있고, 야 자기야 나 저 브라큰 좀 올려줘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올려달라는 거 아니야. 그지? 딱 그런 상태지. 어. 이게 무례하냐고? 이게 여우짓이냐고? 아 남사친! 자기야가 아니라 아 남사친! 오 이거는 좀... 그렇지 함 속옷이니까. 함도 함 주세요 함도. 네. 남사친이면 이거는 하면 안 되지. 어. 여우라기보단 걸레 같다. 여초에서도 말 되게 심하게 한다. 걸레 같다. 여자한테 하는 말 중에 가장 수치스러운 말이 걸레라는 말 같아. 어. 진짜 하급 걸레같이 싸 보인다. 하급 걸레는 더 심한 욕 아니야? 어. 하급 걸레는 진짜 심한 욕인데. 저도 어렸을 때 정말 그 화가 나서 예. 걸레라고 한 적이 한번 있긴 한데 걸레란 말이 참 그렇네요. 예. 어. 지혜야. 나 손에 양념 묻어서 그런데 12시 방향으로 좀 옮겨주라. 너무 불편해. 아 이런 거랑 같다. 어. 옮기는 김에 빨아주면 더 좋고. 아, 야, 한 페이지만 더 보자. 아, 존나 웃기네, 오늘. 유부녀한테 스폰 받은 남자. 이게 뭐야? 유부녀한테 스폰을 받았다고? 볼게요. 미치겠다. 어쩌면 좋을지 상담 좀 해주세요. 본사 발령 나서 홀로 헬스 다니다가 친해진 누나가 있었거든요. 그때 월세 살고 있었고 내가 전세를 못 구해서 찡찡거렸어요. 근데 자기 건물 있다고 먼저 스폰을 제안하더라고요. 접속 좋다고 했어요. 꽁색, 꽁집이라니. 당시엔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다 유부녀인 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어제 남편 사진 찾아냈는데 진짜 몸 절반이 다 문신이더라고요. 근육돼지의 키는 짐작도 안 가고 댓글에 온통 형님 거리는 새끼들밖에 없었어요. 저 스폰 그만하고 싶은데 그만할 생각 꿈도 꾸지 말래요. 그 스폰녀 누나가 내 알몸 사진이랑 본가 주소, 직장, 부서까지 다 알고 있어요. 미치겠습니다. 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죠? 누나, 이거 누나 남편이야? 헐 어디 찾았어? 우리 남편 맞아. 아니 평범한 회사원이라면서. 내가 언제 그랬어? 그냥 회사 갔다고만 했지. 걱정 마, 안 들켜. 얘 아까 이거 보고 그냥 간 거야? 무서워서? 아우 귀여워 아주. 이제 누나 집에서 그런 누나 집에서 하는 거 그만하면 안 될까? 안 돼. 너 운동하고 와서 박을 때 좀 섹시하더라. 맘에 들었으니까 상체만 하고 와. 밑은 힘 아껴두고 알았지? 씨발 주작이네 이거. 어떤 여자가 아무리 어? 성적으로 개방되고 그랬어도 어? 박을 때? 말가 짠소리 하고 있네. 개 힙주작이지. 말도 안 되지 맞지? 어 주작. 이건 너 개주작이야 이거.
저게 진짜면 저연는 아시아 인류 최강 그을레다. 주장 말투 같아. 이제 하도 이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고트형 담배값 8,100원 인상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씨발람이 담배값을 올리냐? 어떤 개새끼가 올리냐? 어? 어떤 개새끼가 담배값 올린대? 아직 미정이래잖아, 임마. 어그로 끌고 있어. 아, 더 오르면 안 되지. 난리 나지. 자, 볼게요. 그 썰이 되게 나는 좀 약간 야하긴 한데 재밌더라고. 이거 그 뭐였지? 그래, 이거 5만원 주고 아다댄 디신 이거 어제 봤었는데 디신 그 5만원 주고 예 아다댄 디신 썰 볼게요. 100% 실하긴 한데 추억 보정이 좀 들어가 있는 것도 있다. 난 당시 중2였다. 진짜 주주의 뇌를 지배당하면서 살던 시절이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위자를 알게 됐어. 그래서 진짜 시도 때도 없이 마스터베이션을 쳐가며 주지의 내가 지배당하던 시절이었다. 중딩 남자면 다 그 시절엔 성욕이 존나 강할 때긴 한데 나는 좀 유독 더 심했던 것 같아. 그러다 태권도 다닐 때 아는 형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야, 5만원 주면은 저기 야스해주는 아줌마가 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 어? 그 당시 5만원은 중학생에게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맞벌이로 나에게 일주일에 2만원이라는 많은 용돈을 줬었는데 부모님이 둘 다 일하고 늦게 오시니 이 돈으로 먹고 싶은 거 사먹고 혹여 학교 준비물 생길 때 바로 돈을 못 주니 이걸로 사라는 의미의 금액이었지. 쓰고 남은 돈은 저금통에 넣어 저금했다. 당시 유행하던 메이플 같은 게임도 안 했었고 무튼 나는 그 형이 말해준 소문이 진짜라는 보장도 없고 지역 괴담 같은 것일 수도 있는데 난 그때 당시 성욕이 왕성했기 때문에 저금통에서 만원짜리 다섯 장을 챙겨서 그 형이 알려준 장소를 무작정 찾아갔다. 그리고 얼마나 급했는지 교복을 입고 갔었다. 히토미, 토렌트도 없고 포르노키위, 당나귀, 푸르나, 소리바다, 클럽박스 등으로 야동받고 하는 시절이었다. 어디서 그런 소문이 난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는 뒤에서 또 꺼내겠다. 아무튼 그 형이 말해주는 동네는 오르막길의 골목 동네였어. 주변 건물은 죄다 옛 건물에 사람도 거의 안 사는 빈 건물에 슈퍼라곤 초등학교 저학년 때 보통 옛날 건물의 동그란 간판에 슈퍼 담배 적어둔 구멍가게가 전부였다. 그 말해준 건물은 위에 있는 사진과 같은 맨션인데 우리도 색도 누렇고 그랬다. 무튼 찾아갔는데 정말 나는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찾아갔다. 초인종을 눌렀다. 6번을 누르라고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났다. 그 형이 그랬대. 그 집 앞에 가가지고 초인종을 6번을 눌러라. 6번을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 형 나한테 구락 갔구나 했는데 문이 갑자기 열리더라. 위에 있는 사진에 있는 옷처럼 사진은 없네. 무튼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아줌마가 나왔어요.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우리 엄마 또래의 아줌마가 나오더라. 90년대에서 2000년대 그 사이 당시 아줌마들이 집에서 입는 옷으로 흔히 보이던 미시룩. 아줌마가 날 쳐다보더니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다. 솔직히 그때서야 도망가야 되나? 라며 고민을 했었는데 맨션 외관에 비해 방 내부가 좀 컸던 걸로 기억한다. 아줌마가 대뜸 저기서 씻고 와라 라고 하길래 씻고 다시 교복 입고 나오니까 옷은 왜 다시 입었어? 어차피 벗을 텐데? 아무튼 따라와. 그래서 침실로 데려가더라. 침실에 앉아서
침실에 앉아서 너무 이게 뭐 내가 근데 좀 약간 야설 읽는 것 같다 내가 방송에서 이거 읽어도 되나? 아무튼 내가 좀 최대한 순화를 시켜볼게요. 침대에 앉아서 원피스를 벗으셨다. 위에 속옷도 하지 않은 차림에 그냥 정말 팬티 차림에 서 계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 나보고 너도 어서 벗어 라고 하길래 주섬주섬 옷을 벗었다. 아줌마가 나보고 혹시 처음? 이라고 물어봐서 아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누워봐. 그리고 아니다 이렇게 할게요. 그럼 내가 누울 테니까 알아서 해봐. 이런 기억이 난다. 또 기억나는 것은 내가 처음으로 컴퓨터 속 영상이 아닌 현실로 꽃잎을 보았다는 건데 정말 아 그냥 여러분들 알아서 글을 읽으세요. 나 이거 못 읽겠어. 이건 이거 어떻게 안 된다. 아 이거 너무 야한데? 아무튼 했대요. 아무튼 다 끝났다. 아줌마가 문 닫고 가면 된다 그래서 옷을 입고 문 닫고 나갔다. 이까지가 내가 처음 첫 경험한 이야기다. 그 이후엔 5만원이 되면 찾아갔다. 항상 돈을 모았나 보네. 당시에 중딩 새끼가 3번이나 오니까 이 새끼가 돈이 어디서 났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 중학생한테 그 당시 5만원이 작은 돈도 아니고 큰 돈이다 보니까 혹시 너 부모님 돈 훔쳐오는 거 아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용돈 모은 거예요 라고 얘기했다. 그때 잠깐 2만원 이게 뭐예요? 친구랑 맛있는 거 사 먹어 다음에 봐 그렇게 하고 돌려보냈다. 그땐 그런 생각을 했다. 친구 없는데 개꿀이다. 3만원만 더 모으면 또 올 수 있겠지? 개꿀? 그 이후로 진짜 자주 찾아가게 됐다.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자극적인 썰이었는데 내가 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냐면은 이 이후로는 약간 문학이야. 자, 좀 부금 좀. 그 이후로 진짜 자주 찾아갔다. 웃긴 건 그때부터가 관계가 조금씩 바뀌었다. 일요일엔 아침 일찍 가서 아줌마가 해주는 아침밥을 같이 먹고 TV 보다가 가지고 온 숙제를 하면 아줌마가 마실 것도 주면서 숙제를 도와주기도 했고 그렇다고 그걸 안 한 것은 아니고 하기도 많이 했다. 그때 나에겐 제2의 엄마였다. 그리고 중딩 당시 넘치는 성욕을 해소해주는 첫사랑 같은 인식이었다. 아버지 어머니는 맞벌이로 주말에 저녁 아님 얼굴이 보기 힘들었는데 아줌마에게서 어머니를 대신했던 게 아닌가 싶다. 그 아주머니에게 어리광도 많이 부렸다. 아줌마도 나 머리 길어서 지저분하면 같이 미용실 가서 머리 다듬어 달라고 하고 밥도 챙겨주고 그러면서 나는 집 갈 때 꼭 5만원을 주고 아줌마는 나에게 용돈이라고 2만원을 다시 주는 관계였다. 이게 아줌마 입장에서 나름대로의 거리였다고 이게 아줌마 입장에서 나름대로의 거리였다고 생각한다. 방학 때는 거의 살다시피 찾아갔는데 그리 찾아가고 가끔 미용실도 같이 가고 슈퍼도 가고 하니 그 사람 안 사는 동네에서도 할머니가 나보면 엄마에게 가냐고 물어보더라. 신부는 가냐고 물어봤는데 미용실에서도 엄마 아들로 다들 나를 그렇게 우리를 인식했다. 나도 그때마다 엄마라고 얘기했다. 나에겐 제2의 엄마이면서도 첫사랑이던 아줌마에겐 많은 걸 배웠다. 처음으로 키스를 배웠고 꽃잎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게 됐고 지금 생각하면 참 복잡한 관계라고 생각한다. 나는 아줌마에게서 엄마에게 못했던 어리광과
엄마, 아들이라는 가정을 느꼈고 그럼과 동시에 첫사랑이라 첫사랑이자 야스를 하는 관계이기도 했다. 아줌마도 내심 날 아들처럼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밥을 챙겨주고 같이 외출할 때 주변에서 부모 자식 사이 좋다고 하면 좋아하고 그랬다. 나중에서야 알게 됐는데 나는 처음부터 성지고 문학이냐? 그 아줌마랑 못 만날 때까지 한 번도 피임을 해본 적이 없다. 당연히 피임을 하지 않았고 아줌마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다. 애초에 중학생이던 나에게 피임이라는 걸 생각할 수도 없었고 아줌마가 콘돔을 따로 줬던 적도 없으니 당연히 몰랐다. 피임에 대한 그런 개념을 임신에 대한 그런 개념 이런 게 없었나 보다. 1년이 넘는 그런 생활하며 임신을 하지 않았다는 건 그 아줌마가 내가 봤을 땐 불임이었구나 싶다. 그래서 나에게 아들처럼 대해주고 이것저것 챙겨줬던 걸지도 모른다. 근데 그런 관계는 내가 고딩이 되면서 끝나게 됐다. 고딩이 되고 나서 나는 마비노기라는 온라인 게임을 했는데 그 게임에서 알게 된 누나랑 사귀게 됐다. 그리고선 찾아가는 일이 점차 줄어들게 됐다. 나중에서 한참 지나 생각이 나서 찾아갔을 땐 제 개발 지원 패드립 하지 마세요. 진짜 이거 진짜 아니죠? 예. 재개발 지역으로 건물들이 전부 붉은 낙하로 공갈하고 적혀있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안 그래도 사람이 없던 동네는 완전 유령 동네가 되어있더라. 나중에 군대를 가게 됐고 선우님들과 대화를 나눌 때 다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못 사는 동네가 인근에 있는 곳엔 비슷한 소문을 가진 곳이 있었다라는 것이다. 당시엔 인터넷은 거의 게임을 하기 위한 용도가 대부분이었고 커뮤니티도 그리 활성화되지 않았었고 입소문으로만 그런 소문이 있었다는 거 보면 완전 헛소문이나 괴담 같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사실성 있는 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애초에 나도 그 소문으로 떼게 됐으니까. 그 아줌마는 잘 지내고 있을까? 진짜 많은 걸 배웠고 했는데 욕정이 그리움으로 바뀌는 순간 이 글은 문학이 되어버렸다. 이런 게 진짜 현대소설이지. 애들 댓글 미쳐. 섰지만 울었다. 선체로 울었다. 정찬용 대표 생방 중 야설 읽는 BJ 때문에 국정감사 출석 예정. 이게 뭔 이 집 맛있다. 위아래로 울어버리는 글이다. 이거 왜 이렇게 재밌냐. 개부럽다 씨발. 현대판 원미동 사람들이 노. 감동적이네. 우와 제2의 엄마 이 지랄. 바로 폰업에 미식 검색하고 했다. 아 존나 웃기네 진짜. 아 굉장히 좀 자극적인 그런 글이었는데 욕정이 그리움으로 바뀌는 순간 진짜 문학이 돼버렸네. 아무튼 그렇고 저 오늘 이슈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 간만에 날로 날것을 좀 먹어볼까 합니다. 예. 이게 뭐지? 광어 우럭. 광어 우럭 숭어? 숭어. 모듬 해산물? 모듬 해산물. 매운탕? 매운탕. 볶음밥? 해무침 볶음밥. 새우? 새우? 주먹밥 아니야? 볶음밥이 아니라? 날치알. 날치알 볶음밥도 있어? 날치알 비빔밥. 주먹밥? 네. 만들어 그냥 비벼 먹으면 돼요. 비빔밥. 네. 야.